남북 단일팀으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여자 농구 대표팀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대표팀은 남측 선수 9명에 북측 선수 3명이 합류해 총 12명으로 최종 엔트리를 구성했는데요. 현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대표팀은 13일 자카르타로 출국해 15일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경기를 시작으로 조별 예선 일정을 소화합니다. 여자 농구는 안방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죠.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지만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네, 뭐 농구 용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조금 말하는 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오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저희가 이렇게 농구가 좀 스피드 운동이다 보니까 순간순간적으로는 조금 빨리 캐치를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같이 합류해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좀 손발을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일팀을 하면서 이제 국민분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선수들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좋은 이슈가 된 만큼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네, 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조직력입니다. 선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던 남북한 선수들이 짧은 시간 얼마만큼 조직력을 끌어올릴지에 금메달 여부가 달려있는데요. 남북한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을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